안녕하세요. 태국어 첫걸음 오늘의 강의는 파트 네 번째, The Sway입니다. 이번에 배워보실 문장 형태는요, 주어 다음에 형용사가 나타나는 문장입니다. 핵심 포인트 같이 보시겠습니다. The Sway. 그녀는 예쁘다 라는 뜻이죠. 쓰니 백만, 이 옷은 매우 비싸다 가 되겠습니다. 기본 회화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사 타이 양 마이크랍. 태국어는 어렵습니까? 야입 너이카. 조금 어렵습니다. 가오짜이디 마이카. 그래서 그는 친절합니까? 가오짜이디카. 그는 친절합니다. 아하니 아로이디 마이크랍. 이 음식은 맛있습니까? 아로이마카. 아주 맛있습니다. 가 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같이 보시겠습니다. 형용사가 나타나는 문장도 이전에 배웠던 문장 형태와 다르지 않은데요. 주어 다음에 형용사가 나와서 무엇은 무엇 무엇은 무엇 무엇 하다라고 이제 꾸며주는 말이 되겠습니다. 곤메 오원, 어머니는 뚱뚱하다가 되겠죠. 가오 갱랭, 그는 건강하다가 되겠습니다. 부정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수로 역할을 하는 형용사 앞에 마이를 붙여서 무엇 무엇은 무엇 무엇 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곤메 마이 오원, 어머니는 뚱뚱하지 않다가 되겠죠. 무영손 마이 런, 그래서 서울은 덥지 않다가 되겠습니다. 의문문 형태도 마찬가지인데요. 주어 형용사라는 긍정문 뒤에 르 혹은 마이를 붙여서 뭐뭐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고요. 부정문인 주어 마이, 그 다음에 형용사가 나타나는 부정문 형태의 뒤에 르 혹은 마이를 붙여서 무엇무엇은 무엇무엇 하지 않습니까? 라는 문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문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사 타이야 르, 태국어는 어렵습니까? 가 되겠죠. 가오 마이러르, 그는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가 되겠죠. 더 소이 마이, 그녀는 예쁩니까? 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문문 두 번째 형태는요, 주어 형용사 그리고 그 뒤에 르 마이를 붙여서 이제 긍정이나 부정 중에 선택을 하는 선택 의문문을 또 같이 만들어주는 건데요. 군메 소이 르 마이, 어머니는 이쁘십니까? 예쁘지 않습니까? 가 되겠죠. 아잔 짜이런 르마이, 교수님은 성격이 급하십니까? 아닙니까? 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것은 지시형용사인데요. 니 하면은 좀 가까운 것이고요. 그보다 조금 멀리 있는 것은 난, 그리고 가장 멀리 있는 것은 논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시형용사들은요, 명사 혹은 수령사 뒤에 온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곤니 하면 이 사람, 낭스 논 하면 저책이 되겠습니다. 실용회화 같이 보실게요. 와니 아가 뺀 양라이, 오늘은 날씨가 어떻습니까? 마이 커이리, 별로 좋지 않습니다. 미 맥막, 구름이 아주 많습니다. 와니 오나 봄 32홍사, 오늘은 기온이 32도입니다. 런막, 매우 덥습니다. 강너 본똑르, 밖에는 비가 옵니까? 똑딧 너이, 조금 옵니다. 미 롬팟 루에르, 바람도 붑니까? 크랍 롬랭, 네, 바람이 셉니다. 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실용회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